아, 먹는데 살이 안 찐다고? 감사합니다. 운동이요. 해야죠, 이제. 완전 맛있어. 일단 맛있는 거 먹으라고 후원해주신 술 마시러 나간 외로운 소울 오빠 감사합니다. 이거 빙수 어쩌고였는데? 오레오 완전 달아. 미친 듯이 달아요. 이거. 이건 왜 밍밍하지? 저단 것도 좋아해요. 동수야 어서 왕. 진짜 안 매? 그랬구나. 그런가? 시럽을 안 뿌려서 그런가? 반만 뿌려볼까? 이거요? 14,000원부터인가 배달이 돼서 14,000원짜리 14,000원이요. 좋아요? 맛있어요. 아, 진짜? 뿌려야 맛있네. 이거 뿌려야 돼요. 안 뿌리면 밍밍해요. 감사합니다, 사스키님. 잠깐만, 숨어라. 이게 빙빙 빙규의 빙수 이야기. 빙빙 빙규의 빙수 이야기. 오, 딸견이 어서 오고. 빙큐. 눈물. 같은 거야. 뭔지 알지? 호랑이랭님 어서 오고. 남자님 어서 오세요. 강아지 좀 많이 안아주고 예뻐해 주세요. 항상 외로워 보여요. 깜짝 잘 노는데? 눈이가 안 하는 거 뭐야? 깜짝 어디 갔어? 풍이 항상 외로워요? 감사합니다, 행콩님.
하면 근데 풍이는 막 놀아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가만히 두는 거 좋아해. 은근히 놀아요? 큰 강아지도 있는데 마당에서 키우고 있어요. 엄마 집. 운동. 경민이, 그러니까 전 집은 신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경복궁 쪽인데, 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멀어. 거기선 20분 거리였는데, 여기 지금 여기 선장면역인데, 친구 가게 가려면 50분 가까이 걸린대요. 선장면역 호선 자체가 환 그거 하는데 되게 빡세가지고, 그럼 친구가 우리 집으로 오려면은 왔다 갔다 2시간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전에 그냥 편안하게 20분 걸린가 슝하고 왔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애가 서서 일하는데 50분 거리로 바뀌어가지고 완전 가까운데 선정능력은 삥 돌아야 돼요. 삥 이렇게. 그래서 나도 미안해가지고 뭐 말을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그 전에 그냥 와서 자고 그냥 놀고 이렇게 가도 됐는데 50분 거리는 너무 그래서 내가 방금 쉬는 날에 전차가 있으니까 놀러 갔다 오려고요. 좀 그래서. 그냥 제가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다녀올게요. 불맛. 타투요? 타투는 근데 나쁘지 않죠? 이거 배달비는 없고 그냥. 이거 초코야. 초코 모카 빙수. 오레오 진짜 달아. 중간에 여기도 낑겨도 있어. 사이사이 숨겨져 있나 봐. 저는 문신 싫은 게 아니라 아파서 하기 싫어요. 주는 아플 것 같아. 제가 고등학교 때 조리 쪽이었잖아요. 아세요, 아멘? 근데 조리모를 맨날 쓰니까 고등학교 때도 눈썹을 그리긴 그리잖아요. 솔직히 날라리여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손질하고 막 그리지 않아요? 어느 정도? 또 아닌 척할 것 같은데. 선생님, 고등학교 때 공부만 해가지고 눈썹을 저 다듬고 그린다냐? 말할 것 같은데. 솔직히 눈썹 그리잖아. 나만 날라린 것처럼 좀 모르는 척할 것 같아서 무섭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맞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그리는데
네, 조리 쪽이야. 그래서 이제 만약 조리물을 쓰잖아요. 그럼 조리물을 이렇게 쓰면은 막 중식 뭐 일식 막 한식 제가 다 배웠거든요, 저는. 막 이렇게 만약에 양식이야. 막 스크램블 에그를 막 해. 막 해가지고 막 오믈렛이 아니라 오믈렛 맞나요? 오믈렛 맞죠? 오믈렛을 막 만든다고 해봐. 막 하고 그 다음 수업이 점심 먹고 뭐 다른 뭐 한식이나 막 중식 막팬막 해. 그럼 여기 눈썹 있잖아요. 다 이렇게 지워지고 막 조리목 때문에 막 여기 막 뾰루지 하나씩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생각을 한게 눈썹 그리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 앞에 뭐지? 얼짱몸짱인가? 막 이런 그 관리해주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저 어렸을 때좀 뷰티까지는 아니고 좀 관리하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아 뭐지? 이러고 있는데 눈썹 문신 이렇게 있는 거야. 가지고 고등학교 때에서 아 저거 하면은 실습할 때 눈썹 안 그려도 되고 안 지워지겠네. 와 완전 좋다. 이러고 고딩인데 가가지고 내가 저는 우리 학교에서 눈썹 문신한 거 최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저기 언니 이거 눈썹 이렇게 눈썹 좋은데 눈썹 연하니까 그리고 이마 작은 거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눈썹 문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는 내가 생각한 눈썹 문신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이런 느낌의 문신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 학교가 막 서울 막 강남 막 이런 데가 아니라 조금 저쪽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고딩 때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아주머니께서 눈썹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막 진짜 그리고 또 짝짝이. 짝짝이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잘못 깎아가지고 문신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을걸요? 그래서 이제 눈썹 짝짝이로 이렇게 살다가 각진 눈썹 뭔지 알죠? 옛날 아주머니들 막 하는 눈썹 몰라요? 막 이렇게 각진 눈썹 있잖아. 아주머니도 막 옛날에 이런 눈썹 이걸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 되게 산 그러는 거. 와, 진짜. 근데 난 그게 이상한지도 모르고, 맞아, 맞아. 이상한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다가 22, 23살 때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제가 피부과를 꾸준히 다니던 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 화면을 계속 보는데 뭔가 내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이고 못생긴 거야. 저 21살 때도 막 시청자분들이 셀리는 무조건 28이다. 근데 내가 내 얼굴을 가만 보니 막 눈을 막 눈매 교정 막 쌍꺼풀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썹부터가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 얼짱몸짱해서 그 완전 아주머니 눈썹 문신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눈썹 문신을 지웠어요. 세번 가야 돼요. 바로바로도 안 되고 한번 지우고 며칠 후 그게 있거든요. 또 가서 또 지우고 또 가서 레이저로 또 지우고 이래가지고 그 지웠어. 지운 다음에 근데 여기 아직도 높이가 이렇게 달라요. 뭔지 알지? 참 잘못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다시 이렇게 다 지우고 피부 좋은데 아니 피부과 가서 문신을 지웠어요. 문신을 아니 둘다 이렇게 그려놨다니까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22, 23살 때 지웠으니까 그때부터 애 친구들이 막 예쁘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막 되게 아가 고양이처럼 예뻤다면 지금 성숙 고양이처럼 너무 이쁘고 어려 보인다고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래서 내가 너 어디 했어? 눈이 왜 이렇게 예뻐졌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아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이러면서 내 찡이님 땅기뱅글 고맙습니다. 그만큼 근데 여자 얼굴에 눈썹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지? 일단은 흑발이요? 일단은 이렇게 거울을 보신 다음에 눈썹을 잘 해야 돼요. 눈썹이 진짜 중요하다니깐요. 찡이님 땅기팽개 꼬만꼬만 그리고 그 얼굴형하고 그 이미지에 따라서 그 뭐지 더 예뻐 보이는 눈썹이 있는 것 같아. 자기 얼굴. 그래서 BJ이셔요. 네, 찡이님 어서 오세요. 오. 아, 성형도 하긴 했는데, 눈은 고등학교 때 앞트임한 게 끝이고, 눈은 안 건드렸어요. 아, 찡이님?
방송하면서 눈은 안 숨댔어. 눈썹을 숨댔지, 눈썹을. 눈썹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저 눈썹 문신하고 앞트임 했거든요. 아, 근데 제가 날라리여서가 아니라, 그때도 그 대통령님께서 그 쌍꺼풀을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들부터 해가지고 막 주변 아주머니들부터 해서 우리 반에서만 8명인가 7명인가 했어요. 그때 당시 대통령님께서 그 뭐지 뭐 했거든요. 그때 쌍꺼풀인가 뭐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을 때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조르는 거지. 엄마 이렇게 뭐야 대통령님께서도 이렇게 성형을 하는데 나도 앞트임 시켜달라 이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요구를 한 거지. 나는 이게 엄마 맞다면서 막 그래가지고 딱한 거잖아 앞트임. 그래가지고 뭔지 알죠? 찡이님이네. 찡이님 어서 오세요. 방송 뭐야? 아 방송하신 지 일주일 되셨어요? 와 일주일 되셨는데 순위가 965등이셔? 와 짱짱짱짱거려. 오 찡이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맞아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쌍수하는 친구들도 많아. 맞아 맞아. 근데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제가 별풍선을 막 많이 벌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눈매 교정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면 진짜 이뻐질 것 같고. 근데 진짜 친한 언니들부터 해가지고 다 뜯어 말리는 거야. 셀리야 너는 진짜 너 눈이 생명이라고. 너눈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막 자주 봤었는데 여전히 화이팅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넌네 너는 눈을 건드리면은 정말 이제 너 먹고 살 수가 없다. 화이팅! 맞아. 먹고 살 수가 없다면서 돋박이님 어서 오세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솔직히 좀 무서웠어. 괜히, 그니까, 뭐랬지? 안 한만 못할 것 같은 거. 교정이야. 사실 이건 비밀인데, 저도 교정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교정하고, 라미네이트 했어요, 라미네이트. 라미네이트가 더 교정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해. 좀 교정하고 효과를 잘못 봤어요. 그거 뭐야?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거잘안 해서. 눈은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라미네이트 하나도 안 아파요. 그 뭐냐? 안치과라고 있었나? 안치과 맞나? 거기 가서 했는데 하루만 했잖아. 보통 라미네이트 막, 뭐 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근데 거기 하루만에 되는 치과인 거예요. 막 새로 나왔는데. 가지고 하루만에 하고 그냥 했나? 그랬을걸요. 안 쉬고. 저 휴방하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띡 하고 띡! 했어요. 근데 여자들은, 맞아, 눈은. 여자들은, 남자들도 그런데, 여자들은 치아가 중요한 것 같아. 헤어라인 하고 싶은데, 좀 애매해요. 심을지, 문신을 할지 고민 중이야. 근데 헤어라인 하지 말라는 사람 반, 하라는 사람 반, 머리 심으라는 사람 반, 하지 말라는 사람 반, 이래서 안 하고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런다고 들었거든요? 의자, 팬가입 하자. 이미지가. 눈썹하고 치아가 중요한 것 같아요, 피부랑. 여자는 눈썹하고 치아랑 피부만 좋아도 솔직히 밥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함. 그치? 티나지? 나 그럴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요. 돈이 없다고요? 건빵 댓글 읽지도 않는다고? 팬가입해 그러면. 얼굴형이 근데 아무것도 안. 그거는 좀 비밀이에요. 그거는 방송 중에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뭐 실제로 맞는다면은 뭐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남자 시청자분들이 풍선을 잠그셔. 막 성형 이야기를 너무 막 깊게 하시면은 이렇게 풍선 안 써주시거든. 그럼 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건 이제 길 가다 마주쳐서 이제 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시간이 된다 하면은 알려드릴게요. 숨는 거 괜찮아?
요? 뭔지 알죠? 펭갈부터요, 새끼님. 맛있어. 맞아. 다이어트가 솔직히 최고의 성형이지. 빙큐 이야기인가? 빙수의 빙큐 이야기. 저는 방송 끝나고 안 먹으면 안 찌는데 방송 끝나고 제 요리하는 게 조금 취미거든요. 그래서 방송이 끝나면은 혼자 한상 차려 먹어요. 그래서 혼자 막 맛찌개도 끓이고 반찬도 하고 막 계란말이도 만들고 막 이러면서 놀아. 그래가지고는 양도 많아요, 심지어. 그래서 그거를 막 차린 다음에 먹어. 그럼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때 먹고 방송 끝나고 또 요리를 하는 거야. 근데 또 칼로리 높은 거 막 가끔 그 치킨 마요 같은 것도 만들어 먹거든요. 그럼 마요네즈 이만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송에서 방금 먹었던 것처럼 떡볶이, 김밥, 순대 이거 먹고 빙수 먹고 방송 끝나고 또 요리를 해가지고 또 먹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고 방송에서만 딱 먹고 방송 끝나고 안 먹으면 빠져요. 줄여야 돼. 먹는 거 줄여야 돼요. 맞아 맞아. 나는 언니 중에 눈 성형 7번 한 언니 있는데 좋겠어요? 아 그냥 해줘요 새끼님. 제가 의지님 동생이면 의지님 저한테 두들겨 맞을걸요?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는 게 나을까요? 근데 좀 제가요 막 이제 막 먹방 막 시작하면서 막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 살 막 쪘다 했잖아요. 제가 57kg까지 쪘다가 다시 50kg까지 뺀 거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한 51인데 근데 막 살이 찌면요 되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뭔가 자기 비하하게 되고 막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꼭 건강을 떠나서 솔직히 사람은 정신 건강이 좋아야 되는데 막 솔직히 막 내가 막 아씨 나 살쪄가지고 막 별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러면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육골인 아닌데 좀 그냥 빼는 게 좋은 것 같아. 그거 너무 싫어. 나 진짜 싫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살이 막 찔 때 이제 막 회장님하고 막 그루님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안 들어올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시청자분들이 막 셀리님, 셀리님께서 왜 별풍기에서 떨어지신 줄 알아요? 셀리님, 셀리님 별풍선 왜 안 떠지는 줄 알아요? 셀리님이 살쪄서 못생겨져서 여러분들이 접속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언니 한 명이 계속 놀렸단 말이야.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진짜. 안 그래도 나 별풍선 진짜 좋아하는데 내가 살찐 것 때문에 풍선이 안 떠진다고 하니까 진짜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진짜 심리적으로 막 너무 그래가지고 쭉 뺐잖아요. 그냥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쭉 뺐어. 맞아 나가기도 싫어지고 맞아 속상하죠. 살찐 것도 서러운데 그럼 더 속상하죠. 맞아. 신소일 씨 고맙습니다. 바라기님 감사합니다. 빡시하게. 근데 좀 그거 싫지 않아요? 내가 살쪄가지고 살쪄 보이는 거 보이기 싫어서 빡시하게 입는 거 싫지 않아요? 가끔 여자들은
타이트한 원피스 입고 한번 클럽 같은 데 가서도 한번 흔들어 주고 막 이렇게 응? 남자들이 막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막 이런 눈빛도 이렇게 받아보고 막 이렇게 좀 뭔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이 쪄가지고 막 박시한 옷만 입고 나가고 막, 막 친구들이 막 그러고 막 이러면 스트레스 받을걸? 응. 너무 야해요도 맞아. 근데 남자친구 있으면 상관없을 듯. 남자친구가 내가 살쪄도 귀엽다 하고 내가 날씬해도 귀엽다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왜 저래? 안녕. 아 진짜 고맙다 의지야 팬가입해라. 맞아. 그래서 남친 생기면 살찐다고. 맞아, 맞아. 네가 직장이 없는데 월급이 어떻게 들어와? 그냥 안 한다잉. 직장도 없는 게 월급 들어오면 팬가입해준대. 꺼져. 막 데이트하면서 먹으려나? 응. 삐졌어? 나 너랑 맞짱 떠서 이길 자신 있는데 한번 붙을래? 카톡 해봐. 너 니랑 맞짱 뜨면 이길 수 있는데 맞짱 한번 떠볼래? 니 팔에 톡해라 시켜 왜요? 그냥 개념 없이 세상 쉽게 사는 김치녀 같다고요? 까매졌어. 너무해. 퓨어리스님 감사합니다. 민호님 감사합니다. 근데 뭐 엄청까지는 안 달아요. 양치 한 번만 하고 올게요. 클럽 어렸을 땐 클럽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빵빵 경민이랑 막 홍대 강남 막 그리고 친구들하고 막 다녔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진짜 재미가 없어요. 진짜 어렸을 때 개좋아했거든요 먹는 거 진짜 막 주말이 막 기다려지고 막 불타는 무슨 요일인가는 내가 꼭 밖에 나가야 될것 같고 막 그랬었는데 나이가 무서운 건지 뭔지 재미가 없어. 내 기부하죠. 열심히 벌어서 기부도 열심히 하고 세금도 열심히 내고. 저희 봉사활동도 직접 가서 하고 거기 단체에다가 기부하는 건데 연탄봉사활동, 유기견, 그리고 무료급식, 그리고 이번엔 김장봉사까지 해가지고 출처 없는 기부 아니에요. 저희 시청자 팬분들하고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플러스로 기부도 하는 거지 확인되어 있지 않은 단체에 기부 한 푼도 못합니다.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제가 봉사활동 해보고 왜 필요한지 확인하는데 불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을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백날
진실을 말해줘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고 싶은 사람만 믿고 믿기 싫은 사람들은 믿지 마시고요.